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검고를 사랑하시는 현학조 동호회 반장님으로 계시는 송학선 원장님 찾아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송학선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검고 좋아하시는 분들 모임 현학조. 우선 현학조부터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제가 알기를 금은고가 그 금은 학이 금은고하고 이름이 아주 연관이 많으셔서 우리 금은고 선생님 그 고보석 선생님한테 현학이라고 하는 호를 지어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모임 이름을 현학조 그룹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보석 선생님하고 함께 금은고를 즐기고 배우는 사람들 모임 이름을 이렇게 이제 현학조라고 했는데 마침 그 현학조에 모이신 분들이 다들 그 뭐 대단하신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고 귀한 분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모임입니다. 네. 네. 여기 지금 제가 찾아오기를 국립국악원 찾아왔습니다. 국립국악원의 전통 공연예술문화학교 우리가 보통 국립국악원 문화학교로 그냥 얘기합니다만은 여기 문화학교 안에 검고반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고보석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 분들이 이제 현학조 동호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송학선 선생님은 반장님이시죠. 아니 그냥 뭐 신부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네 반장으로 그냥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 송학선님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는 따로 네. 따로 병원 운영하고 계신다면서요. 치과의사입니다. 네, 치과의사입니다. 예, 어느 동네세요? 바로 가까운 그 서초동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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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왕이면은 그 정확하게 좀 일러주시죠. 그 병원 예, 이름이랑. 그 남부터미널 그 사거리에 네. 그 국제전자센터 건너편에 있는 송학선 치과입니다. 쑥스럽습니다. 네. 송학선 치과 의원의 네. 원장님. 검고를 좋아하셔서 이제 국립국악원 전통 공연예술문화학교 검고반에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반장님 되려면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잠을 잘 때 예. 제일 좋은 수면제가 예. 어려운 책을 읽으면 잠이 참 잘 옵니다. 그래서 그 베갯머리에 한시 한수씩 네. 읽으면서 자던 것이 한 수십 년 되니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이제 한시의 매력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한시를 자꾸 즐기다 보니까 한시의 이 검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더 읽다 보니까 우리 이 옛날 조상 이 선비들이 검은고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소위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순시대 때 그 네, 네. 순임금이 그 남풍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요. 예, 예. 남풍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금은고를 연주하시면서 네. 이제 백성들이 편안하고 부자되라는 그 남풍가를 부르는데 그 이후로 기원전 한 500년 정도에 소위 그 백아와 종작이라고 네, 하는 네. 그 그렇죠. 우리 지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이 한나라로 넘어가면 사마상녀가 그 또 이 그 녹기금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네, 네. 또 금은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러다가 이 잘 아시는 이제 이 그 귀걸이사를 쓴 도현명이로 넘어가면 수위 주름는 금은고 이야기가 나오기 네, 시작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뭐 이태백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나라의 무슨 이규보 이 성현 뭐 해서 이 금은고에 대한 그 격조 높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이걸 배워보시지 않고는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재밌는 세상을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묵고 해서 찾아온 게 바로 이제 이 모임이었고요. 그래서 재밌게 우리 현악조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송학선 원장님은 이제 한시를 통해서 먼저 마음으로 네, 네. 그 예적부터 내려왔던 그 순임금 남풍 네. 네. 그 노래에서부터 도현명의 그런 그 주름는 검은고까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검은고 선비들의 검은고 얘기까지 하시다가 아이고 이제 구경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 검고 직접 한번
무릎에 한번 딱 뉘어놓고 해보니까는 어때요? 아, 이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참 조금 더 네. 나이 어릴 때 배웠으면 네. 정말 좋았겠다 싶은데 네. 뭐 지금도 네. 늦지 않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정말 우리나라의 금고를 좀 같이 배웠고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친구들이나 누구나 만나면 자랑을 하죠. 금고 좀 해보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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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요즘도 그 한시를 읊으시면서 네. 또는 한시책을 보면서 잠드시고 그러나요? 뭐 요즘도 뭐 가끔 그럽니다만은 우리 이 금은고를 배우는 이 현학조 모임에 네. 금은고 공부하기 전에 네. 저희들이 또 한시를 한 소절씩 읽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벌써 한 2년 넘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꽤 많은 한시를 읽었고요. 그래서 다들 참들 재밌어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아, 현학조가 그런 멋이 있군요. 그러면은 혹시 가끔은 꿈에 검고 잘했던 황진이도 본 적 있나요? 네. 아니 뭐 그런 건 없고요. 아니 거기 짝사랑해가지고 산에 몇 사람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매창이도 그렇고 그렇죠. 뭐 네, 네. 그 흔한설은도 그렇고 금은고에 관련된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오히려 요즘 와서 조금 검은고 주자 여성 주자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나. 한참은 지금 남성 위주로 왔던 그런 면도 있었는데 그런 전문적인 부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우리 그 고보석 선생님이 워낙 뛰어나시고 뭐 그래서 요즘 이게 마치 황진이가 이 현세에 다시 재현하신 게 아닌가, 재림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귀재십니다. 네, 네. 예. 아, 이 현학조에서는 검고 배우기 들어가기 전에 한시 한 편씩을 전부 네. 같이 읊조리고 그리고서 이제 검고 술대를 또 희롱을 하시는군요. 아,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그래 잠깐 우리 어때요? 송학선 원장님 좀 그래도 그동안에 정들였던 검은고 가락이 있을 텐데 잠깐 한번 잠깐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대목 좀 들려주실런지요? 글쎄요. 우리 요즘 그 산조를 배우고 있어서 검은고 그 한갑등류 산조 중에 예, 예, 예. 저희 그 현악조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바탕을 만들어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 글쎄요 무슨 중중머리 정도. 그렇죠. 중중머리. 네. 예, 송학찬 원장님의 검은고 산조 중에서 중중머리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송학선 원장님의 한갑등류 검고산조 중에 중중머리 잠깐 들었습니다. 아, 이거 전편 다 들려드려야 되는데, 예, 이 지금 현학조에서 짠 검은고 짧은 산조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건 전체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해서 5분 40초 정도. 6분짜리네요, 그럼.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그 정도군요. 아, 6분 정도의 그 장단을 넘어가는 그게 참 멋있겠네요, 그냥. 네, 배우긴 했는데 뭐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아, 네. 어느 때는 뭐 지난 연주에 그런 연주도 있었다면서요. 이 현악조 분들이 다 예, 무대에 예. 올라가서 연주한 예. 적도 있다면서요. 예. 그 지난 10월 18일 날 예. 예. 저희들 그 국악 한마당이라고 하는 그 여기 이제 문화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예. 그 발표회 하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그날 예. 다 우리 이제 이 산조 한바탕을 예. 현악조에서 같이 연주를 해드렸습니다. 아, 예. 그 아마 이제 예, 한 번씩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들 서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손발 좋습니다. 맞추고 그러면서 일취월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아쉬운 분들 가끔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니 뭐 잘하는 분들은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저희들은 뭐 따라하죠. 그냥. 와, 원장님 점수는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50점. 그래요. 자, 이제 원장님 어때요? 예, 검고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책으로 만났을 때나 얘기로 들었을 때하고 직접 금고를 내 무릎에 누였을 때하고 뭔가 변화가 좀 어떤가요? 풍류에 대해서. 이 참 욕심 같아서는 정말 매일 해보고 싶은데요. 참 연습할 시간은 잘 안 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처음에는 꽤 연습을 했는데 예, 요즘 예. 점점 더 이렇게 꽤가 나서 잘 안 하게 되네요. 아, 그 장단 중에서 제일 좀 멈칫멈칫하게 하는 장단은 역시 진양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자진머리도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고요. 아, 네. 아주 빠르거나 아주 느리거나 네, 이때는 그렇죠. 예, 쓸 때가 조금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검은고를 조금은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괴롭지 않으세요? 저는 어느 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무릎 아프죠. 손 아프죠. 술 때는 아리죠. 그렇죠. 뭐. 근데 그거 지금 잊어먹고 하시는 정도인가요? 즐깁니다. 아, 역시. 저보다 한 수 앞서가시는군요. 예, 예. 지금 현악조에 계신 분들 좀 소개해 주신다라면 현악조에 그 멋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아, 예. 옛날 그 함장님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그 예. 바이올린 교수님도 예. 금고를 또 열심히 배우시고 계시고 블란스 학과 교수님도 오셔서 또 열심히 하시고 뭐 쟁쟁하신 분도 많습니다. 네. 판소리 아주 명인도 와서 금고를 배우고 계시고요. 판소리 명인. 네, 네, 그렇습니다. 판소리 명인이 검고를 하시는 그 특별한 이유 이야기 좀 들어봤죠.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재밌는 분이십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국악원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 검고반에는 그래도 쟁쟁하신 분들이 검고 사랑하시는 사연도 쟁쟁하고 예, 진짜 멋지고, 실력도요. 네,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 풍류를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검은고 하신 분들을 일편단심이 오래 간다고 그러대요. 글쎄, 가야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검은고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때요? 저기 저 반장님이시니까 한번 같이 출발했던 분들이 조금 오랜 세월 같이 가시던가요? 예, 아마 예. 이분들은 평생 아마 즐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같이 돌아서 같이 배우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 잡수시고 검은고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네네. 오셔서 같이 배우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네, 네. 뭐 다들 정말 그 즐거워하시니까요. 네. 늘 웃고 네. 늘 즐겁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정말 좋습니다. 아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옆에서 볼 때는 수도하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검은고 하시는 분들이요. 아유, 글쎄요. 아직 저희들은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게 백악지장이라 그래서 예전부터 아주 선배들이 갖기로 마음 소양 또 몸도 바르게 갖고 또 그렇죠. 저음을 찾고 하는 그런 그 정신들이 검은고에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역시 아마 그러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반장님이신 이제 송학선 원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이제 이 검고반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 뭐 제가 끌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니까요. 네. 뭐, 네. 어떤 심부름을 주로 많이 하고 싶으세요? 우선 저희들 그게
그 금은고가 함께 예. 한시를 같이 즐기는 것도 이게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울려서 같이 술 먹으면서 또 뭐 다들 또 예. 금은고 외에 모이시면 노래도 한 자락씩 잘하시고 뭐 시조에 판소리에 뭐 다들 다 잘하시니까요. 예. 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노래하실 때도. 혹시나 검은고에 흥취 취해서 그냥 구음으로 설기둥당하고 노래하시는 분이죠? 아직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만 그래요. 네. 원장님 이제 가끔 이 현악조 분들이 모여서 함께 무대도 만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했듯이 국악 한마당 네. 이럴 때는 같이 했는데요. 1년에 몇 번 정도 나요? 1년에 한 번 작년부터 그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올해는 졸업하듯이 무슨 네네네. 그 또 수료식 수료식 할 때 또 같이 이렇게 뭐 발표하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아마 그건 또 하나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은고반이 기초반, 중급반, 이제 고급반 뭐 이런 식으로 있나 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도돈반도 있고 네. 그러는 모양이군요. 예전에 책거리 하듯이 검은고 이제 한 거리씩 또 한 턱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돈반 거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우리 현악조 분들하고 같이 예, 국악원 전통 공연예술 문화학교 검은고 사랑하시는 분들 이야기 앞으로도 좀 쭉 좀 사랑해 주시고 네, 더 많이 번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규보의 소금이라고 하는 시를 들고 왔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태백의 율량에 있는 정사또한테 준다고 하는 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면 소금 본구현 소박한 금은고현 원래 줄이 없다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 바로 그 이후로 소금 그러면 소박한 금은고라기보다는 줄 없는 금은고로 되게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게 그 이 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혹독하다 할 때 그 혹입니다. 지독하다. 아주 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심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규보입니다. 그러니까 술, 시, 그리고 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너무나 좋아해서 삼혹자라고 하는 호를 가진 게 이제 이규보인데 이규보의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내는 초무승이요 산작 만규명이라 고동은 본자쟁인데 가물은 선총쟁이라 아예 소금상의 일곡유수청이라 불려지음문인데 불기소기청이라 지위사아쟁이요 료농일제행이라 곡종우정무기니 형녀 고위명이라 뭐 이랬습니다. 천뇌라고 하는 거는 그 자연이 업조리는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 비 소리 하는 그 모든 천 것을 천뇌라고 하는 건데 그 대초에 원래 아무 소리 없었다 하는 거는 뭐 성경에도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래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없는 것이었는데 산작 만규명, 이 만규라 하는 것은 모든 구멍입니다. 세상의 모든 구멍에서부터 그 구멍이 울어서 이 흐트러져 소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 이규보가 우주론이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외로운 오동나무는 본래 고요해서 소리가 없는 거다. 오동나무라는 그 자체는 소리가 없는 건데 이제 이게 금은고가 되니까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물, 이 가짜는 가짜라는 이야기인데 이때는 빌리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가물, 그러니까 어떤 그 물체를 빌려서 성종쟁 이 쟁이라고 하는 것은 옥과 옥을 부딪혀서 나는 소리 부딪혀서 쨍하고 나는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물건을 빌려서 소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구멍에서 소리를 내서 구멍에서 구멍이 울어서 소리를 냈듯이 가야금이 오동나무가 이 스스로 이제 아니라 물건을 빌려서 소리를 내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아예 소금상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줄 없는 금은고 위에 소박한 금은고 위에 일곡 유수청이라
한 곡 흐른 물이 맑구나 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불여 지음 우리 이제 그 지음 하면은 백아와 종자기가 이야기하는 백아가 아, 물을 생각하고서 금은고를 연주하니까 아, 좋구나 아, 금은고 연주여 흐르는 물이 장강과 같구나 라고 하죠. 그리고 산을 염두에 두고 또 금은고를 치니까 아, 좋구나 높고 높기가 태산과 같구나 라고 하는 그 종자기의 이야기. 그래서 그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을 지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해서 지음이 듣기를 불려 바라지도 않고 그다음 불기 기는 피하다 기피하다 그런 거죠. 속이청 속된 기가 듣는 것도 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물이 듣는 것도 피하지 않고 꼭 지음이 들어줄 것을 또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위 사아정 사는 이 사진할 때 그 삽니다. 뺏기다 옮겨놓다. 나의 마음 나의 정을 비록 다만 이제 내 마음을 옮겨 놓아 가지고 려고 하면은 그 이 귀 이자 옆에다가 이 유자를 쓰면 이 귀 울 요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즐기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료농 즐겨 희롱한다 일제 요거 일이 하는 걸 일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혹은 두 번 이게 행 행은 이제 움직이다 간다 튕겨 본다 이런 거겠죠. 그 즐겨서 한두 번 튕겨 보니 곡종 우정묵 곡이 끝나고 또 고요하고 잠잠한 그런 상태가 되어도 형여 고의 옛뜻이 이 명이 어둡고 깊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뜻과 함께 하는구나 이랬습니다. 하여튼 그 이규보가 주름는 금고를 또 도현명이의 주름는 금고를 따라서 이규보도 주름는 금고를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우리 꼭 좀 선생님만 계시네. 시작. 아이고 멋있습니다.